출발 선상에 섰습니다. 박준효 선수, 김정민 선수 세트 스코어 2대2 상황에서 마지막 준비한 포메이션을 박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박준효 선수 변화를 주는데요. 베르바토프와 코스타, 앙리, 호날두 뭔가 이전 경기의 상대 약점을 좀 알았다는 듯이 전술상의 4-2-3-1 형태로 좀 변화를 주고 있고요. 카위 선수와 슈바인슈타이거, 이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실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지 않는 축구를 결승전의 결승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것들이 하나씩 네. 있었고 마지막까지 왔을 때 박준효가 쓰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 정말 무서운 선수네요. 사실 이걸 쓰려면 이 전 세트 때 썼어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꾹꾹 참아서 마지막 5세트에 이 김정민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데, 일단은 포메이션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 라인에서의 견고함을 갖춤으로써 실점하지 않고 역습 전개 시에 전방 지역에 아메카 선수, 호날두, 앙리의 이선 침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술 수치에서도 선수들의 교차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측면 공격의 적극적으로 체크해놨고 공격과 전개 시에 속도와 패스의 퍼센티지가 40%가 다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루트로 선수들의 침투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공구 시즌 아네카 같은 경우에는 침투에 대한 특성도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무서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숨겨놨었던 전략을 여기서 꺼내들었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상향세인 상황에서 박준효 이 카드 과연 충분히 김정민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민 선수는 어떤 모습일지, 역시 이 카드인데 드록바가 위쪽 지나타는 우측으로 쳐져 있습니다. 예, 드록바, 이브라메치, 토레스, 다비드 비아를 왼쪽 측면에 넣었다는 것, 윙백으로 넣었다는 것이 독특한 변화고요. 아무래도 콤파니, 미디치, 실바, 키브는 수비적 경고함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 역시 오늘의 마지막 경기에서의 키플레이어도 김정민 선수는 호나우 주니 선수가 되겠죠. 전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최전방의 이브로미치와 토레스, 드록바에게 연결시켜주는 연계성을 가진 플레이어로서 오늘 활약상을 또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정민 선수는 교체 카드로 활용한 선수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발 진영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5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나우 주니의 활약, 그리고 08시즌 제라드의 볼을 받아서 전방적으로 침투하는 질라탄 이브라임오비치의 순도 높은 골 결정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김정민의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선수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준효 그리고 김정민, 이번 e스포츠 피파너스 야전 챔피언십 2014의 그 마지막을 장식할 경기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박수 함께 5세트를 기다리고 있는 박준효와 김정민, 김정민과 박준효. 이번 시즌 2014 시즌의 최고의 우승자, 개인전 결승 무대의 최종 승자가 결정되어지는 마지막 5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박준효를 몰아붙였었던 김정민 선수였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 박준효의 새로운 포메이션,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5세트입니다. 네, 5판 3선 승제이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꺼내들었는데요. 여기 3분을 내면서 디에리 양입니다. 변화된 전술이기 때문에 김정민이 초반에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앙리 공격 수세가 많은데요. 앙리가 만 상황에서 아넬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려섰을 때 이번에는 하지만 현역 수비를 통해서 김정민 선수가 공을 빼돌립니다. 네, 박준민 선수가 크로스 플레이를 하기에는 김정민 선수의 수비 라인의 백코트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드 라인에서 볼을 지키면서 볼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4-2-3-1의 형태다 보니까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죠. 베란도 토레스, 후볼란치가 수비 쪽에 내려와 있어요. 그대로 뒤쪽에 슬라판 내려 돌아오지네요. 돌아오지네요. 김정민의 판타스틱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시원시원한 중거리 슛을 연달아 보여주는 호나우진이네요. 뒤쪽에 슬라타이 내려주고 그대로 여기서 오른발로. 박스의 수비 5명이었는데 역시 패스의 타이밍이 빠르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이 박준호 선수의 수비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더 올리면서 상대편에 준비한 그 전략 전술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김정민 선수의 첫 번째 네.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는 사실 김정민 선수가 아니면 잘 보여주기 힘들 정도로 롱패스를 활용하고 헤딩으로 떨군 다음에 공격한 미드필더가 침투하면서 중거리 슛. 이런 패턴은 잘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김정민만이 보여줄 수 있는 득점 루트였습니다. 슈바인 슈타이거 뒤쪽으로 공 흘려줍니다. 마루안 펠라이니. 네, 다시 끌어내보죠, 수비를. 자, 사이드 쪽에 볼이 가야 되는데 08 시즌 제라드가 08 시즌 호날두를 막고 있어요. 그렇죠. 패스 타이밍이 좀 빨라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죠. 아네카, 니콜라 아네카 뒤쪽 돌지 못했습니다. 호나우지뉴 골도 만들어내고 최종 수비 역할도 하면서 박스에서 박스로 이동하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난도 토레스, 다비드 비아, 호나우지뉴가 뱅상 콤파니에게 중앙지역. 이것도 이겨냈죠. 드록바 찍어줄까요? 오른쪽에 스티븐 제라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자, 이럴 때 역습 나가야 돼요. 3대3이거든요 패스를 빨리 들어가줘야 상대 시원한 것 같아. 뒤에 대한 거 쳐야죠. 이제 상황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로빈슛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우측 아래를 파고드는 패스 이후에 티리앙의 멋진 골. 29분 만에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로빈슛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김정민 선수도 키퍼를 컨트롤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타이밍을 잘해 신비전에서 이겨냈습니다. 티리앙이 다시 한번 마루앙 펠라인입니다. 공격 권한을 얻고 있는 박준효. 아, 정말 양 선수 진짜 재밌게 하네요. 자, 왼쪽 좌측 지면에서 돌아요. 호날두 돌아요. 호날두. 뒤쪽에 호날두. 자, 다시 살아있죠. 다시 한번 앙리입니다. 키보와 1대2 상황에서 벗겨냅니다. 뒤쪽으로. 네, 저희 가랑이 사이에 빠졌더라면 슈팅까지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네. 디디에 드록바, 스티븐 제라드가 우측을 잡고 공을 잠시 정지시켜 놓습니다. 자, 진유죠. 호나우 주니어가 볼을 잡으면은 항상 뭔가가 펼쳐져요. 페난도 토레스, 호나우 주니어. 뒤쪽에 질라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두 번째 건 이델러스는 김정민. 역시나 07 시즌 호나우진이의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 박준희 선수가 상대가 박스 진영에 왔을 때 빠른 타이밍의 패스를 수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화력을 뿜어냅니다. 자, 뿜어내는 화력 속에 박준희 선수가 새로운 참호를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단 설정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박준희. 네, 저런 형태에서는 어쨌든 수비는 공을 막을 것인지 아예 수비 기다리고 있는 공격수를 차단할 것이 둘 중에 아예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자, 김정민 선수의 팀원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 이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전반전 남은 시간 2분입니다. 호날두, 니콜라 아네카, 박준효. 다시 한번 호날두입니다. 자, 중앙에 비었는데요. 네, 중앙에서 호날두가 직접 아주 왜 돌아갔어요? 호날두! 됐죠. 디라운드. 호날두!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코너킥 찬스. 저 차이에요. 김정민은 저렇게 저 마지막을 차단시키거든요. 펠라이니! 펠라이니! 먹고 밑쪽으로 뛰면서 전반전 2대1로 김정민 선수가 앞선 세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양 선수가 공격은 뭐 자타가 인정하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 지금 전술도 변화시킨 박준희 선수고 아무래도 김정민 선수는 마지막 피니시를 잘 차단을 시키는 방면에 박준현은 마지막에 슈팅 차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골이나 좀 실점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후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편의 3-4-3 포메이션을 끌어내기 위해 선택한 지금 박준희 움직임 공격에선 풀어냈는데 아직까지 수비 진영에서는 그 완숙미가 덜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김장민 선수의 3-4-3 포메이션에서 나오는 협력 수비를 적당히 뚫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뚫어내야만 후반전에 역전을 꾀할 수 있는 박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후반전 45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민의 질라탄 우측 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던지 공격으로 공격을 풀어내고 있는 김정민. 사실 이 사이드 라인에서 또 올라오죠 이거는. 아, 자, 하지만 그 바디가 공 동작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효 역전승을 만들어낼지 중앙에서 호나우지뉴 끌어내면서 우측에 제라드입니다. 자, 이런 스루 패스 좋고요. 드록바 돌고요. 중앙에 호나우지뉴 비었습니다. 미리 압박을 해줘야 돼요. 자, 뭐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잠시 드롭바죠. 뒤쪽에 드롭바 토레스에게 닿지 못합니다. 네, 지금 수비는 좋았어요.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에 대한 미리 차단하는 것
이 박준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호날두가 찍었습니다. 디미테아르, 베르바토프, 네마냐 비디치. 옆쪽으로 키부가 밀렸습니다. 네, 다른 선수였다면 몸싸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네마냐 비디치였기 때문에 베르바토프도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위쪽에 찍어주는 패스를 통해서 중앙지역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김정민. 질라탄이 뛰는 저 동선을 봐야 돼요. 왼쪽에 다비드 비야. 뺑상 쿠파니. 호나우진이 나오면은 패스 연결하고 바로 논스톱 패스거든요. 낮게 뒤쪽에. 하지만 이번에도 수비에서 잘 끊어주고 있는 박준영 선수입니다. 니콜라 아네카. 네. 지금도 어쨌든 상대 진영 넘어가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중앙 쪽 빠져 들어가는데요. 호날두가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일단은 비었습니다만 올리지 않았고 박준영. 자, 중원 지역에 있는 센트럴 미드필더들의 볼 배급이 좀 중요합니다. 박준영. 니콜라 아네카. 잘 들어갔죠? 베르바토! 골대를 맞네요. 완벽하게 터닝한 이후의 슈팅이었는데 골대에 맞으면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번의 슈팅. 자, 이번 골 포스트를 맞춘 것은 뭔가 예, 드롭바 골. 네, 운명적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서 하지만 박준 선수 기세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러다 보니까 초조해지고 흔들리거든요. 드롭바 뒤에 드롭바. 머리에 맞았습니다. 이쪽 흘러가면서. 자, 박준혁 선수 다시 한번 찬스를 얻어냅니다. 자, 일단은 볼의 소유권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김정민 선수의 볼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호나우진이죠. 안쪽 페르난도 도레스. 호나우진이요. 다시 한번 도레스 벗겨내고 올라왔을 때 슈바인슈타이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침착하게 일단은 상대 아, 자, 좀 침착하게 갈 필요가 호나우진이에요. 있는데요. 호나우진이에요. 드록바와의 짧은 패스 연결은 이번에 읽혔습니다. 네, 상대 시장이 일단 넘어가 줘야 돼요. 넘어가서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에 디에량이. 자, 끊기면 안 돼요. 박진영. 남은 시간이 3분입니다. 판단이 늦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 3분 남았습니다. 네, 이 박진영 선수의 진영을. 자, 이거 끊기면 끝납니다. 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도전해봐야 되겠죠? 최후의 공격! 줘야죠, 그렇죠! 왼쪽 호날두, 티아고 실바! 해야 돼요! 자, 실바! 1점에서! 경기가! 끝납니다! 2-1! 다섯 번째 세트가 종료됩니다! 김정민이 승리를 따냅니다! 예, 아, 뭐... 오늘 승부는 정말 멋진 경기였고 스코어가 3-2였고요 모든 경기가 뭐 승부차기 아니면 한 골 차의 승부였거든요. 그만큼 박빙의 승부였는데 두 선수의 향방, 결승전의 우승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된 이유는 딱 수비였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느냐 아니면 박준효가 상대의 빠른 타이밍에 대한 패스를 차단하지 못하고 슈팅을 허용했느냐 이 차이였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박준효의 공격적 타이밍,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좀 빠른 템포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었는데 다소 판단과 행동이 좀 안 맞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포스트 예급 불운이 있었고 김정민 선수 아, 하지만 침착한 경기를 운영하면서 2-1로 마무리 짓고 세트스코어 3-2로 경기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자신이 참가했던 대회 중 이 챔피언십 우승컵을 쥐기 위해서 그동안의 커리어를 다 놓을 수 있다, 이 우승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김정민의 인터뷰도 있었었는데 그 마지막 정점을 김정민 선수 스스로의 손으로 찍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만 박준 선수 아쉽게 여기서 패퇴하고 말았고 김정민 선수가 세트스코어 3-2로 승리를 따내면서 EA스포츠 피파운하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4 개인전 결승 무대 최종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자 여러분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즌 우승자 김정민 선수를 박수로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김정민 선수. 아, 오늘 결승 무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스코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2로 끝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 5년 만에 우승컵을
선에 나온 셈이 됐거든요. 지금 소감 어떤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결승전에 걸맞는 그런 멋진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합니다. 특히나 오늘 상대편인 박준효 선수도 정말 녹록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면서 고비 때마다 김정민 선수를 많이 흔들어 놓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상대편도 결승 무대에 맞을 만한 최고의 선수가 올라왔었는데 박준효 선수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경기 너무 재밌었고 이번 대회 하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연승했으면 좋겠고, 미안하다. 네. 김정민 선수, 박준현 선수, 평소에 친물이 충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특히나 오늘 꼭 김정민 선수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같은 클랜원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분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응원하신 모든 친구들, 클럽원들 모두 고맙고요. 특히 한 명을 딱 찍어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 특히 고맙고요. 응원에 보답을 해서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맛있는 거 타전했습니다. 네, 팀원들 말고 지금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좀 더 격렬하게 응원을 해주면서 김정민 선수를 뒤에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친구분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카메라에 비춰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약간 부담이 됐는데,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여자친구 응원 덕분인 것 같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번 시즌 최종 우승자로 이제 김정민 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번엔 12년간의 열정을 고스란히 녹여낸 이번 김정민 선수의 우승으로 이번 시즌 개인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e스포츠 피파 매치 라이더 챔피언십 2014 이제 챔피언 위크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은 팀전 결승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펼쳐질 팀전 결승전 경기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정민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